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이라는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이라는 오늘이 이제 8회째인가 봐요. 예수 그 조각 성전 십자가 조각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기둥으로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응? 아홉 번째, 이제 아홉 번째라네요. 오늘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은 아홉 번째입니다. 이건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요. 조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요. 예수님의 요새는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실은 계획은 오늘 지금 완성됐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빠듯하고 일이 너무 벅차가지고 완성이 안 됐네요. 이렇게 너무 인간적인 예수님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인성을 표현하는데 모든 걸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고뇌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여기는 이제 거칠게 여기는 날카롭게 이렇게 각은 날카롭게 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죠. 그리고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과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과 고뇌와 이런 것들이 표현되려고 그러는데요. 3분 23초네요. 한번 보죠.